기계 중에 하드웨어 쪽을 만지는 사람들은 단순해. 쿨하고. 뒤끝도 없고. 근데 좀 무식하지. 그래서 섬세한 맛이 없어, 전혀. 뭐, 임마! 없어, 끝! 그냥. 이런 경우가 많고. 대신 이제 소프트웨어 쪽을 만지는 사람들은 이 섬세하지만 예민하고 쉽게 감정의 기복도 심하고 자기 표현 잘안 하고 잘 삐져. 뭐 그런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어. 남자들이 이제 그렇게 남자도 그래. 그 성향이 그 일을 하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 그래서 그 일만 하면 안 되는 거야. 다른 일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성향의 일도 해야 사람이 밸런스가 맞춰 성장을 하지. 내가 왼팔, 오른발로 비교했잖아. 내가 이런 성향을 좋아하고 이런 게 강해. 그러니까 이쪽만 할래. 그러면 그쪽만 계속 발달을 하고 이쪽은 발달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외골수가 돼 간다고 점점. 그래서 직업은 어찌가 그쪽으로 갔는지는 몰라도 취미는 또 반대쪽을 해야지, 그러면. 취미라도. 아니면 직업을 이쪽 했다가 이쪽을 했다 뭐 이래도 상관은 없고. 어쨌거나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능력, 부족한 부분을 키울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해. 긴 인생으로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취미도 의미가 있는 거고. 지금 너는 문과에서 이제 공대로 왔잖아. 아마 모르겠어. 네 성향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문과 공부를 하면서 네가 받아들였던 느낌, 이게 나한테 맞다 안 맞다 이런 느낌과 지금 이제 앞으로 해 나가는 공부에서 네가 받아들인 느낌이 또 다를 거야. 해보면 알겠지. 근데 지금 아직까지 네가 대학 다닐 때또 유아교육학과도 초기에는 다 이런 말 하잖아. 그 단계이기 때문에 별로 재미도 없고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현장에 나가서 이제 실기 위주로 또 하게 되면 또 상황이 다르지. 어제 하루 지나고 오늘 내가 이제 이력서를, 아니 자소서를 받았어. 테슬라에 집어넣은 자소서. 야, 이틀 동안 고민 많이 했구나. 난한번딱 보고 발전이 느껴지는 거야. 본인도 많이 지금 당황스러웠대. 그러니까 한 교원 들어갈 때 쓰던 거랑 또 시간이 또 지금 한참 지났잖아.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뭘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그 시간이 좀 지났다고. 안 되는 거야. 그것도 한참 고민을 하고, 하루 넘게 고민을 했지만, 아무튼. 그러고 나서 딱 써갖고 오늘 줬는데, 야, 무난하다? 고칠 건 없는 것 같다. 그랬지. 요것만 이렇게 해서 접수해야겠지. 접수했으니까 이제 또딴데 알아봐야지? 딴데또 써? 근데 이제 하는 말이 뭔지 이제 좀 감이 잡힌다고. 그래서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회사 사정이 상황이 악화되고 해서 많이 불안했는데 그 불안한 마음이 많이 없어졌다고. 오히려 자신감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그거다. 이제 전압도 전압이 얼마나 있고 전류가 얼마나 흐르느냐에 따라 몇 암페어 이렇게 표현하잖아. 얘도 그래. 자기장도 이게 또 흐르잖아, 이렇게.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고 흐르잖아. 그래서 얘도 얼마나 강하게 가느냐, 이런 것들이 전압하고 똑같이 길버트라는 단위가 있고, 얼마나 많이 자기장이 통과하느냐에 따라 맥스웰이라는, 전류값처럼 맥스웰이라는 단위가 있고, 그래. 근데 얘도 똑같이, 전류하고 똑같이 저항이라는 게, 내가 공기 통과하기 제일 싫어한다 그랬잖아. 그런 식으로 저항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야. 자기장에서 얘기하는 저항이 릴락턴스야. 릴락턴스, 저항. 그러니까 자기장이 얼마나 이걸 통과하기가 어려워하는지 정도를 단위로 만들어 놓은 거. 그게 릴락턴스다. 뭐, 그래서, 길버트, 맥스웰, 릴락턴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알고만 있으면 돼. 학교에서 뭐 시험 볼 때나 필요하지. 밖에 나와서 저걸 공식대로 구해가지고 뭐 전화 볼 일이 뭐 있어. 멀티미터 있는데. 없어. 그리고 이걸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 엔지니어들한테 필요 있는 거야. 회로를 설계하고 만들 때 필요한 거지. 그럼 너희가 나중에 만들 일이 생길 때 그때는 이제 이걸 공부하게 될 거야. 그때 필요할 때 그냥 책 보고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면 되지. 이걸 디립다고 외울 필요는 없어. 니네 지금 PLC 할 때도 마찬가지야. 책에 나오는 거 달달달 외울 필요 없어. 시험 볼 때만 필요한 거고. 이거 외우라고 하면 안 해도 된다. 뭐 어차피 주지도 않아. 그지? 넘어가. 원리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 그지? 전압 구할 일이 뭐 있냐? 전류, 저항? 다 멀티뉴턴으로 하면 돼. 그걸 왜 공식을 외워가지고 그걸 하고 있냐고. 단, 저걸 하는 이유는 뭐냐? 상호간의 관계를 이해하라고 하는 거야. 왜이 공식이 만들어졌느냐지. 내가 이거를 음료수에다가 꼽아가지고 빨아먹으면 어떤 게더잘 빨려? 선생님한테서 왼쪽. 그러니까 굵은 게잘 빨려. 왜? 더 넓으니까. 아, 더 통과하는 면적이 많으니까. 아메리카노야. 아메리카노는 이걸 쓰지. 이걸 쓰면 어떻게 돼? 너무 많이 빨리죠. 힘들어. 그렇지? 살짝만 빨아도 쑥 들어와 버려. 탁. 그래서 이걸 쓰는 거다. 이게 왜? 이게 왜? 살짝만 빨아도 쑥 들어오지? 이거는 왜 빨기가 더 어렵지? 얘보단 이게 빨기가 더 어렵잖아. 왜 이것보다 이게 빨기가 어렵지? 그걸 이해해야 돼. 그게 저항이야. 저항을 이해해야 되는 거야. 왜? 이 굵기에 따라서. 전기 저항은 도선의 굵기에 비례해요. 아, 반비례요. 반비례요. 반비례해. 그것도 외웠지? 아, 그거 할땐 이해했어요. 외우지 말고 이거 갖고 이해해야 되는 거야. 자, 도선의 굵기에 반비례해. 뭐에 비례해? 길이에 비례해. 지금 길이가 똑같잖아. 이거 똑같은 거를 하나 더 연결하면 빨기가 힘들어요. 어려워. 왜? 왜 어려워? 그걸 이해해. 이 빨대 안에서 음료가 들어와서 내 입까지 들어오는 이 과정에서 왜 저항이 생기느냐면, 빨대 안쪽에 면적에 닿는다고. 이 면에다, 면에. 면에 닿으면 저항이 생기지? 그 저항을 내가 빠는 힘으로 이겨내야 얘가 올라와. 근데 이 안에서 느끼는 저항과 여기서 느끼는 저항. 다르지? 얘는 중간에 구멍이 많아. 그래서 벽에 붙지 않고 나한테 따라 올라온 양이 얘가 더 많지. 그럼 전압을 높이지 않고 저항을 낮추면 되겠구나. 그래서 큰 빨대 쓰는 거야. 음료가 걸쭉해서 음료 자체가 저항이 더 커졌어. 점성이 있으니까. 점성이 있어갖고 음료와 음료 분자 간에 저항이 더 커지지. 그래서 나는 딸려 오려고 하는데 이 벽에 붙어갖고 안 올려 오려고 하니까 저항이 더 커지는 거야. 그래서 이걸로는 안 돼. 이걸로 빨아야 되는 거지. 그게 저항이고. 그럼 내가 똑같은 전압에 똑같은 저항을 쓴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힘으로 빨고 똑같은 빨대를 쓴다면 어떤 음료가 더잘 들어오느냐가 전류의 양인 거지. 그러니까 동시에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이제 음료가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느냐가 전류고, 어떤 빨대를 쓰느냐가 저항이고, 얼마나 세게 빠느냐가 전압인 거야. 야쿠르트를 주면서 이걸로 빨아먹어라 그러면. 그럼 한 번에 싹. 그런 개념. 적당한 양이 조절이 또 중요한 거야. 왜냐면 그 흐르는 정도가 결국 그 전기가 하는 일의 양하고도 비례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와트의 개념이 나온단 말이야. 여길 통과하는 정도에 따라 일을 하는 정도가 다르고, 그게 전력 소비량에 또, 그러니까 전류가 얼마나 많이 흐르느냐가 전력량에 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세 가지의 관계, 그걸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흐르는 전류에다가 저항, 즉이 저항을 이겨내서 흐르는 전류의 양, 이건 전압에 비례하는 거니까. American Wire Gauge라는 말이 나오지. 이건 뭐냐? 미국에서 전선의 굵기를 결정한 표준이야. 그래서 요 게이지를 이용해서 뭐 어느 정도 저항을 갖고 어느 정도 굵기를 가진 선은 몇번 이렇게 정한 표준이야. 그래서 이건 전 세계 표준이라 다 이걸 써. 그래서 몇번 와요? 그러면 딱 나와 있어. 그 표준을 이해할 수 있으면 되고, 그게 뒤에 가면 표로 나온다. 뭐 트윈이 이렇게 쓰면 원래 이제 그 부품에는 이렇게 써 있는 게 맞지. 근데 현장에서는 이렇게 언제 이거 쓰고 앉았어? 그럼 이제 샵 그거 20분, 이게 20번이라는 뜻이야.
뭐 다른 숫자들도 많으니까 구분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몇 번 와요? 그러면 20번 와요. 그러면 샵 20 쓰면 20번 와요라는 뜻이야. 그렇게 인지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기를 한다. 근데 보통 쓰는 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른 도선의 컨덕터의 두께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어.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정도 되면 14번 정도 와요 정도 되는 두께야, 이 정도. 저도 꽤 굵지. 근데 이제 항공기 안에서는 저렇게 굵은 전선을 쓰는 일이 이렇게 많지는 않고 보통 평균적으로 쓰는 게 저 정도 안에서 많이 쓰고 PLC 같은 이제 제어 시그널을 보내야 되는 쪽에서는 전압이 그렇게 높질 않아. 왜냐면 봐봐. 아까 내가 재료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잖아.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전류의 양이 굳이 많지 않은데 굳이 굵은 거 쓸 이유가 없어. 그치? 그러면 저걸로 따지면 이제 보통 항공기가 이 정도다. 이 정도 전류를 쓴다. 뭐 아메리카노다. 어? 항공기가. 근데 PLC면 시그널을 보내야 되잖아. 그거는 야쿠르트다. 조금 해. 전류당도 많이 필요 없어. 시그널만 보내서 릴레이만 작동시키면 되니까. 큰 전류가 필요 없거든. 그래서 신호가 더 중요한 거고, 또, 그래서 혼선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전선도 쉴드와이어라 그래. 이런 현상들 때문에 정밀하게 작동을 못 해. 정확히 고위치에서 작동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스위치들. 물리적인 위치, 정확히 고위치에 작동해야 돼. 그런 것들. 그럴 때 이런 스위치를 쓰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이제 도통 이제 너희가 놀이기구 같은 거 타면 안전바 이렇게 내려오잖아. 이렇게 네. 안전바 내려서 탁 걸리면 락이 딱 걸리지. 네. 락이 딱 걸렸는데 혹시라도 하나 풀리면 작동하면 안 되잖아. 네. 그러기 위해서 이게 조금이라도 풀려갖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경고등이 켜지게 만들어놔야 돼.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탁 걸리면 여기나 뭐 아니면 요 위에 이게 레버가 여기서 저런 스위치를 달아나갖고 와서 탁 눌러서 여기 작동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조금이라도 움직여갖고 이게 풀리면 경고등이 딱 켜져갖고 자동으로 작동 안 되게 만들어줘야 되지. 뭐 이런 스크린도 마찬가지야. 리모컨을 딱 눌러갖고 쭉 내려와. 그러면 정확히 저기 닿기 전에 딱 서야 되잖아. 셔터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럴 때. 그럼 그 위치에 딱 왔을 때 전원을 정확하게 딱 끊어줄 수 있어야 되지. 그럴 땐 이런 스위치를 써야 돼. 릴레이는 아까같이 포를 움직여서 전원만 제어하는 용도인데 신호만 제어를 하거나 전원을 제어하는 이 정도 용도인데 큰 전력을 이 전체 회로에 공급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때는 조금 더 큰 릴레이를 써. 그래서 이거를 릴레이라고 안 하고 뭐 컨택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 아니면 아까 같이 릴레이를 써도 조금 더 다른, 왜냐면 사이즈가 크니까 파워 릴레이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 분야마다 부르는 명칭은 조금씩 다른데 원리는 다 같아. 이런 릴레이의 원리야. 근데 안에 코일을 넣어서 그 코어의 자기장만 이용을 하는지 아니면 솔레노이드 코일을 넣어갖고 이만큼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통째로 움직이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원리는 다 같아. 그래서 밑에 있는 40번 그림에 있는 형태가 지금 아까 네가 파워 릴레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 그래서 저건 작동할 때 소리가 덜컥하고 소리가 나지. 그치? 좀 큰 소리가 나. 니네가 저 릴레이 실험할 때 썼던 저런 조그만 딱딱딱딱 하는 소리가 아니라 네 맞아요. 뭐 크게 나요. 좀. 근데 1암페어가 흐를 때랑 2암페어가 흐를 때랑 뭐가? 아 열. 그래. 아 맞다 열. 맞다 열. 전압은 정해져 있어. 저항도 정해져 있고. 근데 전류가 더 많이 흐르면 열이 더 많이 난단 말이야. 그걸 이용하는 거야. 열에 그게 비리하니까 아 여기서 나오는 열의 양을 가지고 어느 정도 전류가 흐르는지 판단을 해서 차단을 해버리는 거지. 그걸 가장 직관적이고 빠르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소자가 퓨즈야. 그 열을 이용해서 그냥 태워버리거든. 그래서 딱 정해진 양만큼 전류가 흘렀을 때만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지. 그거보다 전류가 높아버리면 열에 의해서 그냥 녹아버려. 빠르지. 장점이야. 빠르다. 저렴하다. 퓨즈는 열을 이용해서 그냥 퓨즈 선을 끊어버린다 치지만 얘는 어떻게 열을 이용해서 얘를
올렸던 걸 이렇게 내려가게 하느냐 이거지. 이게 만져봤지? 펴르차단 게 집에 있을 때. 이게 올릴 때 느낌과 이건 내릴 때 느낌이 전혀 달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내려가잖아. 이렇게. 스프링 텐션이 있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게. 아, 이렇게 보면, 내려가게 만들어져 있네. 근데 이렇게 올려보면, 여기서 락이 걸려 있구나. 이게 올라간 상태에서는 움직여도 안 움직여. 아래에서는 울리면 올라가지. 아, 이게 스프링으로 뭔가 땡기고 있구나. 근데 위로 올라갔을 때, 탁 걸리는, 아, 이게 걸려 있다가, 이 걸려 있는 걸, 일정 온도가 되면 이걸 탁 풀어주는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지. 근데 뭐가 풀어줄까? 다리미가 고장날 이유가 없어. 쓰레기만, 뭐, 그렇게 던지지만 않으면. 근데 요즘 다리미는 뭐 스팀 나오지 뭐 이것저것 기능이 들어가니까 고장날 일이 많지만 옛날 그 단순하게 그 안에 전선에 바이메탈 그 다음에 히터 끝 아무것도 없어. 근데 거기에 이제 그건 아마 위에서 이렇게 돌리는 걸 거야. 그치? 그치? 그래서 온도 조절 이렇게 하지. 이렇게 돌릴 때요 밑에 바이메탈이 있어. 이게 손잡이 앞쪽에 이렇게 돌리게 돼 있잖아. 그 밑에 바이메탈이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 온도 조절하는 이렇게 돌리는 그 행위가 요거를 밀고 땡기고 결정을 하게 해줘. 요걸 얼마나 미느냐에 따라 바이메탈이 전선을 차단하는 정도를 결정하고 그걸로 다리미의 온도를 조절하는 거야. 네, 전류가 잘 통하는 물질과 잘 통하지 않는 물질 두 가지를 반죽으로 섞어서 만들어 놓는 거지, 저항을. 난 필요한 게몇 옴이야? 그럼 그만큼 섞으면 되지. 그렇게 해서 만든 게 fixed resistor. 가장 흔하고 저렴해. 많이 쓰이지. 이걸 회로 안에 넣어놓으면 그 저항을 통과하면서 전류가 소모되고, 그래서 전류가 제어가 되는 거야. 그 이상 전류, 작게 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지. 그래서 저항을 쓰는 거다. 다음, fixed resistor와는 반대로 variable resistor라는 게 있다. 말 그대로 가변 저항. 저항값이 앞에 것들은 고정되어 있는데 얘는 변해. 내가 필요에 의해서 조절할 수가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변 저항 종류가 많다. 실제로 쓰고 있는 가변 저항이 대표적으로 볼륨 조절하는 거 있지. 가변 저항이지. 이제 디지털 조절하는 거는 아니고 디지털 말고 아날로그 타입으로 볼륨 조절하는 거 있지. 뭐 돌려서 한다든지 밀어서 한다든지 뭐 이렇게 볼륨 조절하거나 뭐 밝기 조절하거나. 왜냐면 아날로그인지 디지털인지 구분하려면 뭐냐면 아날로그는 돌려도 320도 안 돌아가. 정해진 게딱 정해져 있어. 그 이상은 안 돌아가. 근데 디지털은 계속 돌아가지. 껐다 키면 다시 제로 스테이 되니까. 그 차이가 있어. 아날로그는 딱그 위치 이상은 안 돌아가지. 구분하면 된다. 그런 게 요즘 보기가 어렵지. 일상생활에서는. 저항 같은 경우, 이렇게 표시하잖아. 왜 그렇게 표시했겠니? 피면 길이가 길어지지? 저항이잖아. 일반 전선보다 길이가 길다. 그 저항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구겨놓은 거야.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fixed register고, 거기에 화살표가 하나 붙어. 그러면 얘는 화살표가 움직인다는 뜻이야. 내가 어디든 연결할 수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variable, 가변 저항이 되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쉽게 외우면 돼. 외울 것도 없어. 그냥 이해하면 돼. 그리고 각 부품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원리로 그런 기능을 한다라는 게 이해가 되면 이게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바로 그냥 보면 이해가 될 거야. 그냥 외우면 그래서 안 되는 게뭐 가변 저항도 마찬가지지. 저항이 있고 거기에 내가 이렇게 움직인다 그랬잖아 아까. 그게 화살표야. 아, 저항이고 내가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화살표로. 뭐, 그 다음에, 뭐,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도 마찬가지지. 코일 감고, 이쪽도 코일 감고. 그래서 코일 모양 그대로 만든 거 아니야. 상형 부자 같은 거야, 이거 다.